랜디스타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광이 입력되게 되면 PV 쪽에 초록색불이 켜지게 됩니다. 옆에 있는 곳은 온도를 재는 온도 센서고요. 온도 센서에 의해서 배터리 현재 온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충전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됩니다. 배터리를 연결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불이 켜지고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가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이번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력 상태인데 버튼을 눌러보시면 현재 세팅된 값이 16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이 16번이 의미하는 것은 테스트 모드를 의미하는 건데요. 1번 눌렀을 때 16번이 나오게 되면 테스트 모드가 되는 거고, 이 상태에서는 출력이 바로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출력이 나가고 있습니다.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압이 12.2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,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1번, 그리고 두번 누르게 되면 2번, 세번 누르게 되면 3번으로 바뀌는데,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인데, 이 기능에서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시면 LED 램프가 깜빡이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, 숫자를 원하시는 대로 0에서부터 17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. 1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진 이후에 10분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, 그리고 1시간 동안, 2시간 동안, 3시간 동안, 4시간 동안, 5시간 동안, 6시간 동안 킬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게 되면 5초가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LED 램프가 반짝이던 것이 꺼지고요. 값이 세팅이 됩니다. 다시 눌러보시면 5가 확인되시죠? 자, 두 번째 타임존으로 갈 때는 버튼을 누르시고, 아까 마찬가지로 5초 이상 길게 눌러주시면 세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기본은 N으로 되어 있는데, N은 켜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. 요두 번째 타임은 새벽 시간에, 즉 새벽 되기 전에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그럴 때몇 시간 켜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버튼입니다. 다시 한번 5초만 눌러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 수정을 누르시면 1이면 해가 뜨기 전에 1시간 동안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. 2이면 해가 뜨기 전에 2시간 켜지는 거고요. 이 상태를 놔두시면 꺼지게 됩니다. 타임 1번 시간이 긴 경우에는 타임 2를 세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값이 2로 되어 있죠. 자,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, 1번은 일반 밀폐형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. 2번하고 3번은 AGM 배터리 또는 젤 배터리를 선택하는 명령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해서 밀폐형을 선택하게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